180초!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집중력. 딱 그만큼만 이야기합니다.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후 최대로 내뿜어 볼게. 이걸 노력성 폐활량이라고 해. 폐질환이나 폐기능 이상 정도를 측정하는 폐기능 검사 중 하나야. 그 외에도 1초간 노력성 호기란 검사가 있어. 1초 동안 얼마나 빠르게 많은 공기를 불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천식, COPD 같은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에 중요해. 1초간 노력성 호기량과 노력성 폐활량의 비율을 보는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어. 흉부사진에서는 발견 못하는 호흡기능의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있지. 어르신들이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차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 폐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 만약 술, 담배를 즐긴다면 더 빠르게 감소할 거야. 숨을 들어마시고, 코를 막고, 입을 닫고, 숨을 참아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야. 폐기능이 떨어지면 매일 헐떡이며 살 수밖에 없고, 심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폐기능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지? 야, 너도 할 수 있어. 뭘 하면 좋을까? 바로 체지방과 근육을 관리하는 거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이소희, 김선신, 서울대학교병원 박흥우 교수팀의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볼게. 연구팀은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5,476명을 대상으로 평균 8.95년에 걸쳐 체지방과 근육량의 변화와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감소 속도를 분석했어. 앞으로는 간단히 폐기능이라고 부를게.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폐기능의 감소 속도가 빨라졌고 남자에게 더 큰 변화를 보였어. 이는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해. 나이가 들더라도 체지방, 근육 관리를 소홀해서는 안 되겠어. 그렇다면 살을 빼는 것과 근육을 키우는 것 중 어느 것이 폐기능 유지에 더 좋을까? 연구팀은 근육량과 체지방의 변화를 4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폐활량의 감소 속도를 비교해봤어. 근육 증가, 체지방 감소가 가장 큰 그룹. 근육 증가, 체지방 증가가 가장 큰 그룹. 근육 감소, 체지방 감소가 가장 큰 그룹. 근육 감소, 체지방 증가가 가장 큰 그룹. 예상대로 제일 좋은 그룹은 근육이 늘고 살을 뺀 그룹. 제일 나쁜 그룹은 근육은 줄었는데 살을 찌운 그룹이었어. 특히 근육과 체지방이 함께 증가한 그룹은 근육과 체지방이 함께 줄어든 그룹보다 폐활량 감소 속도가 빨라졌어. 체지방 변화가 근육량 변화보다 폐기능 감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거야. 근육이 늘더라도 체지방이 함께 증가하면 폐기능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근육이 빠지더라도 체지방이 감소하면 폐기능 감소가 줄어들어. 연구팀은 그 원인을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폐 조직을 손상시키고 기관지 염증을 촉진하여 폐기능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어. 알레르기 내과 이소희 교수는 건강한 성인이 체중 조절을 통해 폐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체중 조절과 함께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폐기능의 감소 속도를 더욱 늦춰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결국 중요한 건 체지방도 근감소도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잘못 관리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고. 그럼 안녕. 180초만 들으면 180도 다른 매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